미술가 민들레가 충주랑 서울에서 10월 달에 개인전을 연달아 열었거든요. 두 개인전에 대한 평문을 쓴 인형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충주는 2024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원 예트락 갤러리에서 열렸고, 서울은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2024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전시의 개인전 제목은 똑같이 실틈입니다. 민들레는 회화 작가인데 도자기를 그리죠. 정확히 말하면 도자기만 그린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도자기를 보게 되면 어떤 고귀함이나 숙연함 같은 걸 느끼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 어떤 도자 미학에 대한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도자기 표면에 거미줄처럼 유약 표면이 이게 자글자글 갈라진 실틈을 보고 그런 감정을 얻은 것 같아요. 이 실금은 오랜 세월의 결과이기도 하고, 1000도가 넘는 화로에서 시간을 보낸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자기 표면에 나 있는 실금은 흉이 아니고 연륜의 증거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실금은 도자기 말고도 서양 명화, 아주 오래된 서양 명화에서도 그 그림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자기건 그림이건 표면에 난 실금은 역사성과 권능을 인증합니다. 미술가가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방식 중에는 특정 대상을 꾸준히 매달려서 자기 스타일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방울만 그린다거나 사과만 그린다거나 유명인의 얼굴만 그리게 되면 그려진 대상하고 작가의 정체성이 이게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방울 작가라는 사칭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는 바로 그런 점에서 자기 스타일을 만든 경우인데, 도자 회화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발견한 경우예요. 앞에서 예를 든 물방울, 사과, 뭐 유명인 인사의 얼굴 초상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민들레가 택한 대상이 다른 장르의 예술이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회화와는 다른 장르인 도자기를 전제로 제작된 회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장르의 1차 결과물이 전제가 된 회화가 그러니까 민들레 도자 회화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는 도예가 이천수의 도자가 전제가 된 회화 작업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민들레의 기존 작업에는 이천수가 제작한 도자에 민들레가 구하는 인물 캐릭터를 입힌 파바투풍 도자 회화를 볼수 있고, 또그 이후에는 이천수가 만든 도자기를 잘 눕혀서 얼굴 모양이나 인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린 도자 회화를 그린 시기가 있어요. 이 당시에 민들레 도자 회화는 도자기를 그림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무렵의 도자기는 이천수 남편에 대한 연대감의 표현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분기점이 생긴 게 2017년도인 것 같은데, 2017년도에 루나라는 작업, 뭐 달이란 뜻이겠죠? 이거 연작을 내요. 루나는 도자기를 그린 거 맞는데 어지간해서는 그림에서 도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구상 덩어리로만 보이지. 어떻게 보면 균열된 지표면 같기도 하고, 수포로 채워진 개울가 같기도 하고, 분화구가 뚫린 달 표면 같기도 해요. 아, 그래서 아마 제목을 루나로 붙인 걸 텐데, 이게 사실 달이 아니라 도자기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밑면이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밑면을 그린 거예요. 이 시기에 민들레 도자회화에서 도자기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또 도자회화에서 자기의 길을 발견한 단계라고도 할수 있어요. 올해 개인전 실틈, 2024년도 실틈은 2017년도 루나 이후에 시도된 도자기를 그리되 도자기를 발견하기 힘든 도자회화의 여정을 보여주고, 또 민들레의 자기 색채를 찾아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개인전 같아요. 이 실틈은 루나의 후속인데, 전시된 작품에서 도예 전문가만 알수 있는 세계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실틈하고 루나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앞선 작업, 루나는 제목에서처럼 달을 닮았을 뿐이지 도자기 밑바닥을 그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도예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 눈치챌 수 있는 세계거든요. 개인전 실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틈에는 도자 회화가 딱세 점만 나와 있고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장 큰 작업, 그린은 120호 캔버스 6개를 이어붙여서 꼭 벽화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출품되는 작품 세점 모두 색깔 이름을 땄는데, 하나는 옐로우, 하나는 그린 스트라이프, 하나는 그린입니다. 캔버스를 이어붙여서 화폭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고, 현미경적으로 재현해서 대상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잘볼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대상이 뭔지 알수 없는 이유는 대상 전체를 화폭에 담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 같은 경우는 대상의 4분의 1만 재현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린 스트라이프를 자세히 보게 되면 도자 표면에 있는 유약의 실금들이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도자기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도자기인지는 통알 수가 없어요. 어떤 도자기를 재현했는지 답을 말씀드리자면 실틈에 출품된 회화 세 점이 그린 대상은 내화 벽돌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듣고도 이게 뭔지 모르겠죠? 저도 몰랐었거든요. 내화 벽돌은 도자기를 화로에 넣을 때 받침대로 쓰는 벽돌이래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내화 벽돌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1000도가 넘는 화로를 수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의 진정한 삼파 중에 하나죠. 내화 벽돌은 구체적 대상이지만 일반인들이 알수 없는 도예가의 세계를 잘 나타내는 대상이죠. 그래서 화로에서 10시간 넘게 들락날락거리는 이 내화 벽돌을 3면화 이상의 큰 캔버스에 담아가지고 완전히 물질화 시켰어요. 대형 캔버스에 정교하게 묘사된 내화 벽돌은 그 어떤 것도 담지 않은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실틈이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실틈이 있다고 한들 이게 어떤 도자기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화 벽돌은 극소수 전문 도예가만 알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알수 없는 이런 대상을 크게 그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아마도 예술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 예술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술의 본질에 대한 작가 민들레에 대한 입장, 다시 말해서 민들레의 예술관에 대한 작업이 이번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화 벽돌의 물씬화를 통해서 도예를 향한 작가 민들레의 오마주, 즉 존경심의 수줍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